자, 이제 오늘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스킬 다칠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스케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손가락 번호를 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스케일을 잘 치려면 어떤 연습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피아노를 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딱 하나만 꽂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라 그러죠. 코드 때 코드를 부르고 업, 다운으로 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아르페지오 테크닉과 그 다음에 옥타브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옥타브 이렇게 올라가는 테크닉 있죠. 그래서 옥타브로 올라가는 테크닉을 그세 가지만 잘하면은 웬만하게 못 치는 곡은 없게 돼요. 오늘은 첫 번째 그 테크닉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 피아노 손을 보셔야 돼요. 자, 그 스케일 제가 드린 첫 번째 테크닉 넘버 원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앞에 이렇게 딱 놓고, 먼저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봅니다. 피아노에는 까만 건반 두 개와 까만 건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맨 처음 까만 건반에서 쳐서 하얀 건반으로 내려오죠. 이 까만 건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까만 건반의 생김새에 따라서 손가락 번호가 정해져요. 그래서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C에서 시작을 하면 까만 건반 두 개잖아요. 1, 2, 3고요. 그 다음에 까만 건반 세 개가 되면 1, 2, 3, 4. 이게 스케일의 기본 손가락 번호예요. 그래서 1, 2, 3, 1, 2, 3, 4. 그리고 나서 다시 까만 건반 두 개니까 손가락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1, 2, 3가 되고 그리고 또 1, 2, 3, 4.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우 선생님 손가락 번호가 너무 헷갈려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1, 2, 3, 1, 2, 3, 4, 1, 2, 3, 1, 2, 3, 4.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걸 붙여서 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만큼 계속 손가락을 1, 2, 3, 1, 2, 3, 4, 1, 2, 3, 1, 2, 3, 4 바꿔서 올라가는데요. 보통 뭐 많은 분들이 한홍에서 스케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 스케일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까만 건반 두 개, 세 개를 놓고 1, 2, 3, 1, 2, 3, 4, 1, 2, 3, 1, 2, 3, 4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자, 스케일 테크닉 넘버 원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노트를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 번호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은 C에서, 만약에 C에서 시작하면 C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말이 뭘까요? 고르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빨 스케일링 한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스케일링은 고르게 전부 다 지나가면서 이빨을 깨끗하게 이렇게 점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는 스케일링, 영어로는 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무게 같은 거 재는 거. 그래서 우리 저울을 스케일이라고도 불러요. 왜?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 그럼 스케일은 굉장히 정확한 게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1, 2, 3 하고 나서 1으로 가야 되잖아요. 1번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을 잘 치려면 1, 2, 3를 치자마자 치면서 사실 손가락을 살짝 눕혀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여기 벌써 갈수 있게끔. 치고 나서 손가락을 들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1, 2, 3 하고 나서 벌써 1번이 여기 가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스케일의 가장 좋은 연습 방법, 테크닉 2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테크닉 2 가지고 있죠? 자, 스케일 연습할 때 체인 프랙티스라 그래요. 그래서 체인은 말 그대로 체인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고리인데요. 자, 잘 보시면 1, 2, 3 하고 가장 어려운 게 1번이기 때문에 1, 이거를 지금 먼저 맨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제 손목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1번이 지금 피아노 치지는 말고 건반을 닦아가면서 1번만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1에 놨다, F에 놨다, 1에 놨다, 그 다음에 F에 놨다, C, F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3번을 딱 그 자리에 두고 3번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3번은 그 자리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잘 보면은 제 기본적인 2, 3, 4, 5는 그대로 있으면서 거의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메리님이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해서 이대로 그냥 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연습실을 보내드리면서 연습실에서 이 테크닉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연습하지 말고 일단 테크닉을 다 듣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체인 테크닉이 그 다음 테크닉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테크닉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2번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잘 되면 이 2번이 옮겨와야 되는 거죠. 치고 나서 이거는 갔는데 문제는 얘가 또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가 울퉁 불퉁 하지 않고 고르게 가요. 그래서 1, 2, 3 간 뒤에 빨리 빨리 또 이렇게 돌려요. 이거는 또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2번을 놓고 미에서 솔로, 2에서 G로 그냥 1번을 딱 홀딧 한 뒤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는 지금 소리 안 나니 그쵸? 이걸 내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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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빨리 연습해서 이거를 한 이거를 잘하게 되면 넘버 2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3 그 다음 체인 테크닉은 그래서 10까지 가는 거예요. 1, 2, 3, 1까지 바꿨어요.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은 스케일은 문제가 없어요. 스케일은 굉장히 치기가 쉬워요. 이것만 알면은 정말 깨끗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소나티나나 많은 곡 안에 스케일이 나오는데요. 이 스케일 테크닉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그 주 포인트는 첫 번째 체인 프랙티스로 하시면 돼요. 1번, 1번을 얼마나 빨리 움직여주느냐. 그 다음은 1번 뒤에 2번이 얼마나 또 빨리 오느냐. 제가 본인이 치면서 본인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잠깐 전부 다 뮤트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일단 연습실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 한 2, 3분만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